올 시즌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랜드 그리고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고양 노련오리온스의 네 번째 맞대결을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22대 21로 팽팽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고양 노련오리온스가 마지막에 불안을 맞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양팀 2쿼터 출발합니다. 박찬이 강상재에게 브랜드 브라운 이전에 외국인 선수 두 명씩 투입되어 있습니다. 셸비 외곽 우중간 안쪽 정호근입니다. 브라운에게 샤클라 오트윈의 스냅 쭉 꽂혔습니다. 정혁은 시간 없어요. 반응 없고요.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끌었죠? 네. 종료 제한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던 전자랜드. 에드워스 오리온의 반격입니다. 앞선 경기 돌아왔던 문태중의 패스였고요. 최준수가 물면서 득점 실패. 박찬희 브라운 뒤에 숨어서 던집니다. 백슛. 박찬희는 전자랜드에서 올스타로 선정된 선수입니다. 24대 22. 이것 본인의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했던 박찬희 선수였습니다. 맥클린 정면. 김진유 속도 올립니다. 그러다가 문태종 골입니다. 석점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린 골밑 한번 치고 훅슛 득점. 이번엔 본인의 장기가 통했습니다. 전매 특허죠. 예. 24대 14. 다시 동점. 브라운 맥클린 앞에서 힘으로 밀고 그러다 패스 우중간 석점 출발. 빗나갔습니다. 에드워즈 박찬희 방위가 있었습니다. 반칙. 앞서 문태종 선수가 어렵게 석점에 도전해봤고요. 하지만 골밑에 맥클린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문태종 선수가 골 저 코너에 비었는데 예. 에드워즈 선수가 또 못 봐주네요. 그렇습니다. 아시면 뒤로 하고 또 한 번의 공격 엘류 플랭 이번에 자유투 불길을 얻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공중에서 순발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김진유 선수가 그런 시야는 좋네요. 예. 자, 방금도 득점이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김진유 선수가 다독여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불을 들이키는 김진유 그리고 최진수 선수입니다. 맥클린 자유투 1구 성공. 오늘 경기전 올 시즌 평균 24득점, 9.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버넌 맥클린. 이고 불발됐습니다. 자, 한 점 뒤지고 있는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브랜드 브라운. 박찬희. 열려 있었습니다만 쏘지 않았습니다. 셸비 들어갈 때 김진율 반칙. 박찬희 선수 답답할 겁니다. 자기 맞는 수비가 이렇게 쳐져서 맡으니까. 예. 이제 저 던져줘야 되는데 말인데 이제 주저주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나 답답함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셸비가 되겠고요. 다시 박찬희. 이번에 그렇죠. 숨어서 뿌립니다. 들어갑니다. 이번엔 리미 흡입했습니다. 박찬희 득점으로 26대 25 점수를 뒤집었습니다. 전자랜드 에드워드 패스 최진수입니다. 다시 에드워드 박찬희가 마크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외곽으로 자 여기서 전자랜드 터치가 있었습니다. 에드워즈 선수도 이제 팀원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원시원하게 공격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세 번째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고양 오륜 오리온스. 문태중의 패스입니다. 에드워즈. 앞에는 박찬희. 물러나면서 두 점 시도. 앞서 반칙 자유투 두 개입니다. 이제 박찬희 선수가 매번 이렇게 스틸을 노리다 보니까 파울이 많아져요. 예. 거의 자연스럽게 앞손이 나가다가 네.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아쉬운 것이 박찬희 선수의 이 반칙이 개인 세 번째 반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이 쿼터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쿼터가 2분 30초 정확히 흘렀는데 개인 판정 개수가 3개 도전하면서 빼줬고요. 에드워드 샷 7구 실패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조직력이 재정비되고 있는 전자랜드. 하지만 이 국내 선수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2구로 성공 에드워드. 26대 26입니다. 자, 오늘은 저 하프코트로서 이제 프레스를 고향 오리온스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을 깨뜨려야 되는 전자랜드인데요. 브라운. 브라운 밀고 들어갑니다. 펌페이크 한 손으로 득점 실패. 이번에 맥클린이 이겼습니다. 맥클린 높이가 있죠. 네. 오늘 맥클린과 브라운의 맞대결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차바이 앞에서 공을 한번 놓쳤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턴오버. 아, 이런 부분이 출승 감독을 더욱 아쉽게 하는 에드워즈인데요. 매번 자기 공격을 하다 보면 맥히문 패스가 나가니까 네. 이제 살음볼이 못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 공의 분풀이를 한 차례 해봤고요. 26대 26. 양 팀의 턴오버도 발목을 잡으면서 일단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 쪽 뿌리지 않았던 강성재. 브라운에게 패스. 문태종의 수비. 브라운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살짝 걸렸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문태종 선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금 그 전자랜드에서 상대 오리온의 투수리 지역 방어를 매끄럽게 지금 깨지 못하고 있네요. 예.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질 수 있는 지금처럼 네. 안에서 나와는 그러면 됩니다. 말씀대로 안에 들어갔다가 외곽에서 셸비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9대 26입니다. 앞서가는 전자랜드. 수비에서 방해를 해봤고요. 오, 공격권이 뒤바뀝니다. 자, 맥클린은 네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인가요? 예. 비디오 판독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자, 브라운과 맥클린 한 차례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마지막에 맥클린 선수 손 맞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내드리는 장면에서는 맥클린이 마지막 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린 장면 보니까 브라운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네. 왜 저거를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본인만큼 그렇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브라운의 의견이 맞았고요.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리는 것 같죠? 네. 제 손 맞았어요, 이러고. 네. 아, 이 부분은 충분히 고자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브라운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현재까지 최다 득점 맥클린과 실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 밑으로 살짝 내줬고 혼전 상황에서 맥클린이 방해를 해봤습니다만 브라운이 극복합니다. 해결을 하나요? 예. 이게 사실 저런 선수에게 지금 차바위 선수가 조금 얕았어요. 근데 그렇죠. 브라운 선수 해결을 잘하네요. 예. 공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브랜드 브라운. 아,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석점 출발. 립석으로 문태종의 석점포. 부상 변동 속에 오리온에게 힘이 되는 것은 최근 문태종 선수의 복귀였습니다. 31대 29. 쉘비 뜹니다. 두 점 정확합니다. 쉘비도 브라운의 득점 박자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33대 29. 김진유. 최진수. 앞에는 정효근. 최종이 불면서 받을 준비를 했는데요. 골 밑으로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왜 저런 패스가 나왔을까요? 아, 지금은 주는 최진수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받는 맥클린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자 출승 감독이 최진수 선수를 잠시 휴식을 취하게 만들고 있고요. 허일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진우 선수는 팔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버럼 맥클린. 아, 김진우 선수는 지금 왼쪽 팔꿈치 부근에 충격이 있습니다. 5분여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원앤덩 실패. 그런데 오, 반칙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다치는데 말이죠. 예. 아, 그 이후 장면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졌고요. 문태종 선수도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셸비가 원앤덩크에 도전할 때 문태종 선수도 이 충격 여파에 넘어지고 말았고요. 네네, 그 이후 장면인데요. 네. 셸비의 자유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구 성공. 셸비 선수가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그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예. 좀 무언가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 셸비예요. 뭐 전자랜드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네. 외국인 1순위 셸비 오늘 처음으로 구자수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11득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35-29. 내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두 팀이었는데 일단 전자랜드가 몇 걸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아나운서가 리포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복덩이 브라운 선수를 두고 전자랜드의 팀원들은 전투력을 높여주는 활력소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를 브라운 선수에게 얘기해주자 브라운 선수는 너무 좋아하면서요. 나도 팀의 한 부분으로서 부릉부릉 잘 나가는 엔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경기 40득점 2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하며 점점 더 뜨거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운 선수입니다. 시즌 중에 합류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물어봤는데요. 브라운 선수,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할 수 있는 농구보다 팀에서 원하는 농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제는 팀의 코칭 스태프가 나를 믿고 이 경기장 안에서 뛸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다라며 역시 최고의 활약 비결은 믿음이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팀에도 또 한국에도 100% 적응을 마친 브라운 선수가 한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워낙 게을러서 아직까지도 재활용을 할 때 조금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다며 재활용보다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브라운 선수 코트 안에서는 게으른 거 전혀 모르겠던데 오늘도 부지런히 활약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농구 경기를 준비하면서 재활용 이야기까지 들을 줄 몰랐는데 일단 공격 지표에서는 재활용을 참 잘하고 있고요.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고요. 전자랜드 선수들이 보는 브라운입니다. 날 닮은 너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현호 선수가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요. 전투력을 올려주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선수다. 포엘도 보컬 리더로 활약하며 팀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된 바 있다. 브라운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감을 주기에는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죠. 포스트에서 꾸준 일을 많이 수비해주고 리바운드해주고 득점해주고 네. 꾸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브라운 하면 브라운이 들리는 대로 참 팀의 달콤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가 있는데요. 팀의 복덩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앞서 공격 나갈 때 네, 잠시 반칙이 있었고요. 자, 인바운드 패스 과정에서 김상규 선수가 손을 한 차례 들었습니다. 김상규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이제 인천전자랜드는 팀 파울 개수가 4개입니다. 고양 오리온은 3개. 김진유. 버너 맥클린 반대쪽 활용을 받습니다. 약간 길었고요. 에드워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석점 출발. 짧아요. 짧았습니다. 에어볼. 오늘 특히나 에드워즈에게는 좀 성급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득점을 자꾸 원하는 선수들은 맨 처음에 득점이 좀 안 되면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에요. 예. 에드워즈가 이 본인의 리듬을 탈 필요가 있겠고요. 35-29입니다. 앞서 있는 전자랜드 펌페이크 김상규. 정효근, 서바이, 사크라 한자리스. 합코트 바이올레이션 선언됩니다. 아, 그런데 유동훈 감독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해보고 있고요. 아니, 지금은 정옥균 선수한테 얘기를 했네요. 아쉬움을 토로했군요. 네. 투맨 기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맞고 잡아올 정도 맞고 손에 맞았죠. 그럼요.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베이스맨 돌파 문태종 컨테스 외곽으로 김진유 석점 출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혁은
정혜곤 선수가 앞선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리바운드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봤습니다. 셀비가 뺏어갔어요. 네, 그리고 직접 득점까지 앗아갑니다. 하지만 팀에게는 효율적인 득점 일곤 했던 셀비. 37-19. 이 쿼터가 5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부터 서서히 점수 간격을 벌리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펠미 소파 에드워즈의 득점 실패, 맥클린 티빗. 맥클린이 우겨졌네요. 예. 원미트를 지배해주고 있는 버넌 맥클린. 37-31입니다. 아, 골밑 백도어. 한번 멈춘 뒤 득점으로. 사이좋게 쉘비와 정유근이 득점을 나눠가집니다. 39-31. 외곽에서 에드워즈, 맥클린, 김진유. 문태중의 스크린, 공간을 만들면서 김진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에 떠있던 브라운이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쉘비 가운데를 뚫고 더블 클러치 득점. 쉘비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41-31. 오늘 경기 처음으로 10점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초반 앞서갔던 전자랜드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비 선수가 벌써 15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진유. 뚫다가 페이드어웨이 득점 실패. 계속된 이 공격 기회에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셀비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정혁은 준비합니다. 석점포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방해하고 있는 김상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야, 지금처럼 뭐 김상규 선수 저는 허스포레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지금 정용훈 선수도 다가가서 네 다독여주고 있고요. 앞서 셸비와 정용훈 선수가 서로 리바운드 다툼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본인이 리바운드를 따낸 김에 직접 득점까지 신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단계라 유로스대 2회 득점까지 셸비. 현재 15득점, 양팀 도합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31 10점차. 김진유, 헐령. 외곽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헐령 선수입니다. 문태종. 쉽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고영 오리온. 수비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진유, 석점. 이포물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린 골 밑에서 공을 지킵니다. 한번 치고 블루슛 벤브라운. 그래, 브라운의 수비 성공. 자, 한 차례 혼전상이 빚어졌고 직접 스텝 받고 올라가다가 차바이에게 레이업 득점. 그리고 빠른 공격 속공으로 반격이 나왔습니다. 에드워즈 득점 나오지 않았고요. 티빗도 실패. 아, 욕심을 많이 내죠. 예. 고향 오리온이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헌납합니다. 그러나 브라운의 득점 실패 흐른 거. 브라운 집념을 또 한 번 발휘하면서 그 자리 휘슬 반칙. 자, 저는 이제 허슬 플레이가 굉장히 그 득점이 연결이 되면은 다른 그 팀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웃는 팀은 요 몇 분간의 전자랜드였고요. 그렇습니다. 농구보다는 핑퐁에 가까운 그런 스피디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자, 출승 감독이 고민일 겁니다. 그러네요. 선수가 뭐 죽였다 살렸다 하나요? 예. 추가 자유투 성공하는 브랜드 브라운. 사실 양 팀 모두 현재 시점에서 아쉬움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팀인데 오히려 고향 오리온의 약점만 오늘 확인하는 그런 경기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간 2대2의 싸움에서도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문태중의 패스 외곽됩니다. 반격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헐령의 석점 실패. 브랜드 브라운. 쉘베게. 셸비아 브라운이 25득점, 8개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를 합작하고 있습니다. 셸비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의 퍼펙트 플레이. 스스로 마무리합니다. 셸비. 오늘 뭐 셸비 선수 대단하네요. 예. 오늘만큼은 셸비의 날이 되고 네. 있습니다. 김진유. 원패스. 맥클린. 앞에는 브라운.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이번엔 이겼습니다. 맥클린 득점. 맥클린은 12득점으로 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분이 남지 않은 양팀의 2쿼터. 셸비 투맨 게임 시도 엘류 플레이. 반칙.
이런 부분에서 자유투를 얻는 과정까지 굉장히 좀 영리하게 풀어가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가고 있어요. 예. 크게 힘들이지 않고 득점도 신고를 하고 있고요. 기회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앞서네. 앞서 오늘은 실비의 날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딱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브라운도 오늘 경기 역시 만만치가 않고요. 1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브라운. 아, 이동훈 감독은 또 실비 머리를 만져주고 있고 등도 다독여주고 있는데요. 아, 오늘 잘해주네요. 예. 2군의 성공 브라운이었습니다. 셀비 선수도 이 순위, 1순위라는 그 이름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점수는 49-33.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점수 관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직접 올라가는데요. 득점. 본인 스스로도 또 한 차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글쎄요. 확실히 뭔가 문제점은 보이고 있는 현재 오리온인데 어떤 부분이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런 이제 전체적으로 볼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퍼즐이 맞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가다가 에드워드 쪽으로만 가면 이제 혼자 욕심을 낸단 말이죠. 결국에는 방금도 득점은 해결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였고요. 저스틴 에드워즈 현재 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선수 득점이 오리온스는 없다 보니까 예. 주승 감독이 이제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게 되죠. 최진수 선수도 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젠 할 때 됐잖아 이 내용에서도 갑갑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연승,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연승. 이제 새해 첫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 오늘 2연승이 된다면 시즌 세 번째 연승입니다. 앞서 LG전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고 새해 첫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리온이 최근 10승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경기 수를 보면 14, 15 시즌은 13경기, 15, 16 시즌은 11경기, 지난 시즌은 12경기인데 이 10경기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즌 32경기 만에 10승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오늘 금년 시즌에 힘든 게 치르고 있다는 게 이제 주일승 감독이에요. 예. 올 시즌만큼은 1승 1승이 소중한 추월승 감독 고향 우리원 오리온스인데요. 오늘 1승을 더하게 된다면 시즌 1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오리온이 고향 실내체육관에서 4라운드 전자랜드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오리온이 홈에서는 4승 10패, 원정 경기에서는 5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자랜드는 홈에서 11승 6패, 원정에서 6승 8패를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셸비가 오늘 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유동 감독에게는 만족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17점 했죠? 예. 벌써? 이게 둘이 28점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브라운 선수하고. 외국인 선수 싸움 힘겨루기 위해서는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랜드. 아, 또 지옥방어 가죠? 네. 샤클락은 멎었습니다.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 셸비 브라운이 마크를 해줬고 스크린 이용했습니다. 발롱 득! 들어! 아, 구선수의 호흡이 타이밍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리바운드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이번에는. 예. 남은 시간 5초. 맥클린 에드워즈에게 힘겹게 뿌립니다. 뒤쪽 반칙. 아, 저거는 쓸데없는 파울을 하네요. 예. 자, 앞선 전자랜드 장면이었고요. 셸비가 실패하자 뒤따라왔던 브랜드 브라운의 덩크. 하지만 이 장면은 만족했는데 이후의 반칙은 좀 성급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올 수 있는 파울이었거든요. 예. 김장규 선수. 그렇죠. 조금 백코트가 늙다 보니까. 예. 네. 잘 들고 성공했습니다. 앞서 김성규 선수의 개인 반칙 세 번째였고요. 51-36, 0.9초 남아 있습니다. 2부 성공. 특히나 이 3점 라인 바깥에서 던졌던 에드워즈였기 때문에 더욱 전자랜드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몸 상태가 이렇게 누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수 있는 슛인데 예. 파울을 잘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세 개를 모두 성공하는 에드워즈. 빠른 패스 가로채했고요. 버저비터 시도. 백포드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럴 뻔했네요. 네.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바꾸면서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가 이 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외국인 선수 대결에서는 1, 2쿼터에 그 셀비 선수의 활약으로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51대 38 양팀의 4라운드 전반전이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잠시 후 하프타임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